왔나? 그래, 내다 미상. 일단 여기 앉아봐라. 그래, 저번에 들어본 게 니 맥북 살지 말지 고민한다 했지. 처음 맥북 살락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 했지. M2 가격 보고 오히려 M1 고민한다 했나? 내가 니를 위해서 내 경험 좀만 말해줄게. 나도 M1 맥북 에어를 내 인생 첫 맥으로 써봤는데 그게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간다. 그동안 써오면서 뭐가 좋았고 뭐가 불편했는지 실제로 쓰면서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볼게. 일단 스타벅스 입장 쌉 가능이다. 이건 농담이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노? 일단 이 잘 빠진 메탈 바디에 가운데 박혀있는 사과 마크, 누가 봐도 디자인이 폭력적이다 이가. 깔끔하고 쉽게 잘 안 질리는 디자인이다 이가. 솔직히 말하면 이 애플 로고 포함한 디자인 때문에 맥북을 사는 사람도 많을기라 이건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왕 사는 노트북인데 굳이 못생긴 걸 고를 이유는 없다 이가. 나도 이 점에서 참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아, 물론 옛날 껍데기 재탕이라서 베젤이 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뭐 쓰다 보면 괜찮더라. 나는 맥북 하면 깔끔한 실버가 떠올라서 좀 밝은 색깔인 실버로 택했다. 근데 스그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스그는 조금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이가. 니는 뭔 색으로 산다 했노? 아, 물론 이번에 새로 나온 M2도 디자인 나쁘지 않다. 14형이랑 16형 프로랑 패밀리룩 맞출랐고 에어 특유의 날카로운 맛은 좀 줄었고 노치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막상 실물 보면 또 예쁠 것 같긴 하더라. 특히 이번에 새로 나온 색깔, 그 미드나이트 색깔, 그게 좀 예쁘게 보이더라고. 아무튼 이 깔끔하고 폭력적인 디자인은 확실히 장점이라 생각했다. 근데 예전에는 노트북에 달린 화면 화질을 그리 신경을 안 썼거든? 근데 맥북을 써보니까 내가 얼마나 꾸진 화면에 노트북을 쓰고 있는지 알겠더라고. 엔트리 제품인 에어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더라고. 이제 4K급이 아니면 만족 못해버릴지도 모르겠네. 보통 디스플레이 하면은 사진이랑 영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이가.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할 때는 화면이 또렷하고 색감도 좋아서 만족스럽더라. 내가 갖고 있는 옛날 모니터가 크기는 크더라도 물려서 쓰면은 조금 물 빠진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작은 맥북 화면으로 뭘 하게 될 정도로 만족스럽더라고. 그리고 나는 문서 작업 많이 하는데 의외로 문서 작업할 때도 화질이 좋으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가 뚜렷해서 만족감이 좋더라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iCloud에 동기화된 사진 보기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 보기 알겠나? 내가 전문적인 작업을 안 하더라도 뭐 영상 보거나 사진 볼 때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으면 좋다 이가. 그래서 충분히 디스플레이 품질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는 맥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실 배터리 걱정을 그리 많이 안 해봤다. 노트북이라 하면은 보통 휴대용이니까 배터리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M1을 달고 있는 맥북 에어를 쓰니까 이런 걱정이 싹 사라져 삐더라고. 게다가 요즘 노트북들은 웬만하면 지원하는 C타입 PD 충전도 지원하거든. 그래서 벽돌같이 큰 어댑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가벼운 충전기만 들고 다녀도 된다. 충전해놓으면 오래 쓸 수 있으면서 또 다 쓰면은 충전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 특히 무거운 작업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가 안 나가갖고 아이패드나 아이폰 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여기서도 M1에 대한 찬양이 되긴. ARM 방식의 칩이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녀석들이랑 비슷한 구조의 칩이라서 기존의 컴퓨터 CPU보다 발열이 적은 편이다. 거기다가 애플은 외계인을 고문했는지 성능까지 다른 ARM 칩에 비해서 좋다 이가.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패시브 쿨링만으로도 충분히 식힐 수 있어서 무게가 중요한 에어에서는 굳이 팬을 안 단 거거든. 근데 써보니까 이 팬 소리 없는 게 생각보다 좋더라고. 나는 컴퓨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늘 팬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적응되어서 그 소음을 내 귀가 알아서 노이즈 캔슬링을 했는데 확실히 팬이 없는 에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팬 소음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 팬 소음 없는 게 훨씬 낫더라. 특히 도서관이나 열람실에서 공부할 때 비행기 이륙 소리 나는 거는 조금 눈치 안 봐도 돼서 좋더라. 만약에 네가 그런 데서 노트북을 많이 쓴다면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난 생각한다. 여전히 M1 칭찬이다. 이런 작은 노트북으로도 펜 없이 4K 영상 편집이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 괜히 영상 작업자들이 맥북을 많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다른 울트라북 내비두고 맥북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다. 성능 대비 휴대성이 좋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맥북만 케이스에 달랑 넣어가지고 카페에 설렁설렁 가가지고 문서 작업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케이스 뭐냐고? 이거 탐탁 제품이다. 가격대는 좀 있는데 그래도 맥북 에어가 딱 맞게 잘 들어가더라고. 거기다가 안감도 부드럽고 흠집도 잘 안 나고 두툼하니 충격 보호도 잘 되더라. 무엇보다 앞에 작은 파우치 공간도 있지. 거기다가 핸드폰이나 충전기 같은 액세서리도 간단히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좋더라고. 무엇보다 그냥
파우치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끈다면은 크로스백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맥북의 휴대성을 더 높여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 관심 있으면은 밑에 영상 설명란 한번 들어가 봐라. 아, 내 정신 좀 봐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 영상 편집 안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버벅거리는 건 거의 없고 전성비가 좋아서 배터리도 오래 가고 발열도 적다. 맥북 사용하던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노트북 터치패드는 맥북 절대 못 따라간다고. 맥북에서는 마우스 쓰는 것보다 이 터치패드가 더 편하다고. 니도 이런 말 들어봤나? 나는 그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건 줄 알았다. 근데 내가 막상 써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내도 그럴 줄 몰랐는데 내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됐겠다. 니도 아마 맥북 처음 쓰면 터치패드 써보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일단 유리로 된 촉감도 좋고 커서 이동감도나 스크롤 감도도 딱 적당하다. 멀티터치나 제스처 기능도 꽤 편하고 거기다 터치 말고도 모든 곳이 실제로 딸깍딸깍 클릭되거든. 이게 생각보다 적응되니까 편하더라고. 딸깍딸깍 구분감 있게 쓸 수 있고 딸깍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도 쓸 수 있어서 좋더라. 원래 쓰던 노트북들은 그런 기능 하려면 더블 클릭하고 끌어야 되는데 마우스처럼 클릭이 가능해서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 그래서 맥북 쓰다가 이 매직 트랙패드 2도 따로 샀겠다. 그 정도로 내 마음에 들었다. 마우스를 챙기지 않으면 불편한 윈도우 노트북에 비해서 이건 확실히 장점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 아이폰 쓴다고 했나? 아이패드도 쓴다고? 그러면은 맥북 쓰면 더 시너지 받을 기다. 뭐가 좋냐고? 막 그렇게 엄청 시너지가 나는 것 같진 않는데 막상 써보면은 자잘한 것들에서 장점이 느껴진달까? 방해금지 모드 같은 것도 모드가 공유가 되고 에어드랍으로 사진이나 파일도 바로바로 편하게 옮길 수 있고 아이패드로 화면 확장해서 보조 모니터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유니버셜 컨트롤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클립보드 공유되는 게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고. 근데 공부하는 거 예를 들어 보면은 내는 한자 찾아서 볼 일이 많아갖고 아이패드랑 펜슬을 자주 쓴다. 근데 한자를 다 찾고 나서 이거를 다시 컴퓨터에 칠라고 하면은 한자 치고 한자 변환 눌러야 한다 이거. 근데 맥북 쓰면은 이 찾은 한자 아이패드에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맥북에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된다. 그러니까 따로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기지. 아니면 캡처한 것도 클립보드에 공유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넣을 수도 있다. 이런 자잘한 기능들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편하더라고. 이런 게 쌓여서 맥북 사용자들을 충성 사용자로 만드는 거라 생각한다. 게다가 네가 만약에 아이클라우드도 쓰고 있으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기다. 나는 꼬박꼬박 돈 내는 게 싫어서 안 쓰지만 말이다. 이것도 아마 앞에 맥락이랑 연결될 기다. 앱스토어가 있다는 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쓰는 일부 앱들을 맥북에서도 쓸 수 있는 기라. 예를 들면 내는 굿노트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썼던 거를 맥북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유니버셜 컨트롤러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굿노트를 맥북에 아예 깔아갖고 맥북에서 바로 띄워서 쓰는 방법도 있다. 굿노트뿐만 아니라 열풍타 같은 모바일 앱도 깔아서 쓸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 또 앱스토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제되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앱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도 괜찮더라. 아이폰에서 앱 깔듯이 간단히 탐색해서 다운받고 업데이트 할 수 있어서 익숙하게 쓸 수 있다. 또 맥 하면 떠오르는 소프트웨어들 있다 해가 로직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거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맥에서 최대 성능을 뽑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액제가 아니라는 이점도 있거든. 물론 내는 프리미어 프로가 더 편하고 윈도우에서도 써야 돼서 안 쓰지만 말이다. 내가 맥북 쓰면서 가장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다. 작업 공간을 만들고 거다가 필요한 종류의 앱이나 창 띄워놓고 트랙패드 제스처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한쪽에는 뭐 인터넷 검색창 켜놓고 나머지 한쪽에는 읽는 자료 켜놓고 왔다 갔다 슥슥 하면서 자료 읽다가 모르는 거 바로바로 검색하고 아니면 잠깐 필요 없는 거는 새 작업 공간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게 제스처 기능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13인치지만 더 넓게 화면을 쓰는 느낌을 주더라고. 적응하면 굉장히 편해서 윈도우에서도 쓰려고 찾아보니까 이때? 근데 이게 윈도우 컴퓨터라 그런지 단축키로 해야 돼서 조금은 불편하더라. 아무튼 나한테 이 작업 효율 높여주고 편해서 이거는 장점으로 느껴지더라. 핫코너 이것도 macOS 기능 중에 하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따로 켜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 설정해놓으면 진짜 편하게 쓸 수 있다. 핫코너는 말 그대로 뜨거운 모서리라는 건 아니고 핫라인 알지? 핫라인. 직통 연결만. 거기서의 핫처럼 바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그냥 바로 설정해놓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 커서를 우측 상단으로 끌면은 켜놓은 앱이나 작업 공간을 볼 수 있게 해놨고 우측 하단은 배경 화면을 볼 수 있게 해놨다. 또 우측 상단 기능은 이렇게 뭔가 창을 최대화 해놨을 때 그 아래에 있는 파일이나 카톡 창 같은 걸 띄울 수 있을 때 편하더라고. 이거는 독 숨기기 해놓은 사람들한테는 편하다.
우측 하단에는 필요한 사진이나 사진을 드래그 앤 드랍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다. 영상 편집하면 캡처를 종종 쓰는데 이 기능 쓰면 편하더라고. 물론 이렇게 편한 점만 있는 건 아니었다. 불편한 점도 지금 조금 얘기해볼게. 윈도우만 맨날 쓰다가 근데 macOS를 처음 쓰면 아무래도 적응이 좀 필요하더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 나는 좀 불편하더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나는 단축키라고 생각하거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로 쓰는 단축키를 macOS에서는 컨트롤이랑 커맨드로 쪼개놨다. 그래서 어떤 단축키는 컨트롤 써야 되고 어떤 거는 커맨드 써야 돼가지고 처음에는 좀 헷갈리느라 미친 줄 알았다. 게다가 단축키 자체도 좀 다르다. 윈도우에서는 고마 델리트키 아니면 시프트 델리트키만 누르면 파일 지울 수 있다 얘가. 근데 얘는 델리트키가 없다. 백스페이스만 있어가지고 뭐 지울라 하면 커맨드 백스페이스 눌러야 한다. 그리고 뒤에 거 지울 때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백스페이스 눌러야 되더라고. 파일 잘라내기, 붙여넣기 할 때도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X만 누르면 되는데 얘는 붙여넣기 할 때 뭐를 누르냐에 따라서 복붙이 되기도 하고 잘라내서 붙여넣기가 되기도 하더라. 커맨드 V는 그냥 복붙이고 커맨드 옵션 V를 눌러야 잘라내서 붙이기더라고. 물론 이런 거는 적응하면 되는 문제라서 불편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근데 처음 맥을 써보면 이게 진짜 헷갈리고 왜 안 되노? 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좀 번거롭더라고. 네 맥북 처음 산다고 했을 때 이거 적응할 때 좀 불편할기라. 그리고 파일 설치할 때도 나는 헷갈리더라고. 인스톨하면 무조건 DMZ 파일 그걸로 까는데 켜보면 무슨 깔려는 앱 하나랑 애플리케이션 폴더 하나가 뜬다. 근데 내는 이거 잘 몰라가지고 맨날 더블클릭한 후에 애플리케이션 폴더로 옮겼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고마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 앱 쓰고 나서 끌 때도 조금 다르다. 그냥 X 눌러서 끈다고 윈도우처럼 앱이 종료되는 게 아니다. 그건 고마 일시적인 끄기 후 최소화? 이런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앱을 완전 종료하려면은 독에 떠있는 앱을 우클릭해서 종료해야 종료된다. 이거는 윈도우 쓰다가 쓰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앱 삭제할 때도 조금 헷갈린다. 런치패드에 들어가 갖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꾹 누르면 X가 뜨는 게 있는 반면에 안 뜨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휴지통에 끌어서 넣으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클린마이맥 같은 앱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또 유료라서 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맥 전용으로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앱스토어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는 마음에 든다. 근데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들이 맥에서는 돈 주고 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초기 지출이 크다는 점도 단점이다.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가장 편하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 화면 분할 배치 기능 있다 이거. 이거 편하게 쓰려면 마그넷이라는 앱을 따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일일이 반반 맞춰주거나 아니면 저 녹색 저거 눌러가지고 윈도우 배치해야 된다. 또 알집 같은 반디집도 유료로 사야 되더라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처음 맥북을 쓴다면 이 적응 기간이 분명히 있을 끼고 다름으로부터 오는 불편함을 참아야 한다라는 점은 분명히 단점으로 느껴질 기다. 네가 만약에 독스나 엑셀 같은 문서 작업 말고 한컴, 그러니까 한글로 작업 많이 한다 하면 혹시 맥북을 사야겠나 라고 하면서 말릴 것 같다. 내가 맥북을 쓰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그거였거든. 맥북용 한컴 앱 없냐고? 많이 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윈도우랑 다르다. 단축키도 있는 거는 있는데 없는 건 없고 기능도 조금 빠져있고 레이아웃도 조금 다르다. 그래서 윈도우 한 컴에 익숙하면 억수로 불편하게 느껴질 기다. 예를 들면은 나는 옛 한글 많이 써서 자판 변경이 필요한데 얘는 글자판 변경이 없더라고. 그래서 쓰려면은 구름 입력기 같은 서드파티 입력기를 따로 깔아서 써야 된다. 또 한자 변환은 윈도우랑 다르게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는 좀 불편하더라고. 표 설정 같은 거는 위에는 안 뜨고 사이드에 떠서 적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내는 한컴 작업 많이 하면서 왜 맥북 샀냐고? 나는 들고 다니면서 영상 작업하려고 샀지. 그렇다고 노트북 두 개 못 들고 다니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맥북 적응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택한 기고. 그러면 내는 한컴 어찌 쓰냐고?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하나는 패러렐즈 구매해서 한컴 윈도우 설치해서 쓰기. 나머지는 원격 데스크탑으로 한컴 쓰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쓴다. 나는 영상 편집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참아가면서 쓰거든. 근데 네가 만약에 굳이 영상 작업 같은 거 안 하고 한 컴 많이 쓴다고 하면은 내가 극구 말리고 싶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맥북을 써야 하겠냐 라고 말이다. 한 컴 작업만 한다면은 그림 16이나 17 같은 화면 크고 좋은 대안이 많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네가 게임 많이 하면은 맥북 구매는 조금 고민해봐라. 물론 네가 노트북으로 게임할 정도의 게이머 하면 맥북은 애초에 쳐다도 안 받겠지만 스팀 게임 살 때 이 게임이 지원되냐 안 되냐부터 따져야 되고 메이플 같은 국산 게임은 대부분 그냥 안 된다 라고 보면 된다. 그나마 라이엇에서 만든 롤은 돌아가더라고. 근데 에어는 있다 얘가 팬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맥북이 금방금방 뜨끈뜨끈해진다. 펜리스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고성능 작업에는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 괜히 펜 달린 M1 맥북 프로 제품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 게다가 M1 기본 지원하는 게임들이 아니라 로제타를 한번 거쳐가지고 하는 거라 풀 성능을 뽑아내지도 못한다. 그럴 바에는 외장 그래픽 달린 윈도우 노트북이나 라이젠 CPU랑 내장 그래픽 달린 윈도우 노트북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네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많이 하는 게임이 지원되는가 아닌가를 먼저 찾아본 뒤에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난 이거 별로 안 불편할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C타입 단자 두 개만 있는 거는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 집에서 쓸 때는 그리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거든. 근데 노트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데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디스플레이를 쓰게 될 때가 종종 있더라고. 그럴 때 디스플레이 연결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생겨서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외부로 나갈 때는 허브를 챙기려고 한다. 근데 네가 만약에 내처럼 허브가 없다 라고 하면 또 추가 지출이 생기는 기라 돈 나가지, 신경 써서 따로 뭐 챙겨야 되지, 덜렁덜렁 달고 다니면서 써야 되지. 그래서 C타입만 두 개 있는 거는 확실히 불편하더라. 이거는 내가 맥북 에어를 정말 만족하면서 썼는데 딱 한 가지 옵션 선택에서 후회하는 게 있다. 나는 극 가성비를 올려서 이 깡통 모델을 샀거든. 근데 난 영상을 이걸로 종종 만들다 보니까 용량이 항상 부족하더라고. 사기 전에는 외장 SSD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속도 차이도 나고 늘 따로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편하더라고. 다른 노트북이었으면 그냥 뜯어가지고 SSD 교체해버렸으면 됐을 텐데 얘는 그게 안 된다 얘가. 그래서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맥북의 단점이면서도 아니다. 그냥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니는 구매할 때 용도에 맞게 옵션을 잘 선택해서 신중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제품이니까 말이다. 나는 뭐 가벼운 영상 작업하니까 8기가 램으로도 충분하더라고. 아마 이런 작업 안 하면은 깡통도 충분할 기라. 여기까지가 내가 쓰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들이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애매한 지점도 있더라고. 나한테는 장점이나 단점인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얘기해볼게. 성능 좋고 배터리 오래 가고 M1 맥북 같은 노트북이 사실 많지가 않다. 근데 문제는 선택지가 13인치밖에 없는 기라. 13인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써보니까 13인치는 조금 불편하더라고. 근데 14인치, 16인치 있지 않냐고? 그거는 근데 프로다이가 그 가격 주고 일반 사용자가 구매할 메리트가 없다. 솔직히 나도 M1 프로 16인치 살까도 고민했는데 그거는 또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리고 또 비싸서 포기했다. 게다가 다른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의 13인치 울트라북이랑 비교하면 가벼운 무게는 아니다 얘가. 물론 그 덕에 튼튼해 보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갖기는 했다. 그래도 무게를 중시한다면 조금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다. 그래서 루머처럼 16인치에 가볍고 M1 달린 맥북 에어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 나 같은 사용자들은 M1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다. 이거는 그냥 노트북 키감이다. 나는 근데 진짜 만족스럽게 썼거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다. 만약 구매를 고민한다면 적어도 매장 가서는 꼭 타이핑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노트북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키보드니까. 그리고 터치바가 아니라 물리 펑션 키라는 점도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니까 무슨 장점 같은데 다른 노트북들은 기본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애매해서 여기 배치했다. 그리고 지문 잠금 해제도 처음 써봤는데 괜찮더라. 이것도 내가 잘 모르겠어서 여기 넣었다. 나는 웬만하면 스피커는 다 만족스럽더라고. 근데 아이패드 프로가 영상 볼 때는 소리가 더 나은 것 같더라. 이것도 매장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한다. 패러럴즈로 윈도우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은 좋긴 하다. 근데 이거 쓰려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굳이 맥북을 사놓고 이걸 쓰는 게 조금 인지 부조화가 오기도 한다. 게다가 ARM 윈도우라서 완전히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맥에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맥북이 필요한지 꼭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매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네가 정말로 필요한 용도로 산다면 이거는 진짜 좋은 기기는 맞다. 가벼운 인터넷 서핑, 뭐 문서 작업, 영상 시청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간단히 영상 편집을 하거나 사진 편집을 많이 하면 배터리도 오래가고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한계도 좀 뚜렷한 것 같더라고. 비유하면 얘는 특정 분야에는 진짜 미친놈이다. 그래가지고 친해지고 싶은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좀 그 사람을 알아가고 친해지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막상 친해져 보면은 그 분야 외에는 못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그래서 누구한테 이 맥북을 추천하냐고? 네가 앱 등인데 맥북병이 도져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꼭 사길 바란다. 이건 제품을 사서 써야 나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사서 써보고 안 맞으면 중고로 방출하면 되지. 중고 차익 같은 경우는 그냥 치료비 아니면 경험값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처럼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을 하는 사람들도 추천한다. 다만 용량은 256보다는 높게 하기를 추천. 마지막으로 한컴 작업을 많이 안 하면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고 배터리 오래가는 노트북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추천한다. 물론 한컴이야 패러렐즈로 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다른 좋은 대안도 많다 해가.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여기는 여기까지다. 네 사는 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래 가봐라. 다음에 또 돌아올게. 그래 이상이다.